실감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발표를 맡은 동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한 허정철이라고요. 저는 또 현재 불교신문에서 취재기자로 지금 현직을 뛰고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느꼈던 그리고 현장에서 실무로 경험했던 얘기들이 이 발제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네, 좀 제가 이 발표 제안을 받고 좀 걱정했던 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문화 콘텐츠 쪽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방향이 맞을지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저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제목대로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가 주로 키워드고요. 여기 내용 전체는 미디어아트에 있는 스토리텔링이 핵심 키워드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잠깐 해보면 실감형 콘텐츠는 그 정보통신기술 바탕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꼽힙니다. 이거는 앞서 많은 발표자님들께서 다른 기표를 통한 내용들을 설명했던 그런 최근에 지금 문화, CT 기술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콘텐츠를 말을 할수 있고요.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은 현대 예술의 한 장르인 미디어 아트에 적극적으로 도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논문을 쓰기 썼던 그런 모티베이션이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 아트의 결합에서 출발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콘텐츠화는 결국 대중화 요구되는 공간의 확장과 관람 시간의 증대에 함께 관객의 몰입과 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중 콘텐츠의 전략, 즉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때 관람자가 스스로 의미와 생성에 작품과 연관한 메시지를 찾고 등장인물과 갈등 있는 플롯을 만들어내는 활발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실감형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결합, 그리고 이또 스토리텔링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교육이나 현장에서의 도움이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논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감형 콘텐츠 기술 부분인데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기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 보통 VR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증강현실 AR 그리고 홀로그램. 이거는 좀 다소 요즘에는 조금 VR, AR보다는 좀 뒷기술이긴 이전 기술이고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최근에 각종 행사나 문화 퍼포먼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매핑, 그 대상물 표면의 빛으로 구성해서 영상을 투사시키는, 유도하는 기술로 아주 핫한 기술입니다. 이 모듈이 대표되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 중에 하나고요. 국내 산업의 현황은 뭐 이렇게 지금 수치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런 통계를 시장 취약으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수치를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략 한20% 내외의 성장률,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고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이 이상의 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 실감형 콘텐츠 교육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킬러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능력, 인문학, 예술 영역에 지식과 감성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다수의 그 관련 언론 논문들을 보면 국내 교육기관들은 이 같은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에서 융복합형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팀 교육이란 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융복합 교육의 아마 초기 단계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창의 과학 한국 과학 창의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인데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등 스팀 교육 강화를 이제 천명하면서 과학과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머리글자를 만들어서 하는 STEM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게 조금 이 뒤에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게 이 용어나 범주들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범주들이 좀 모호해서 그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그 단어를 해석하고 하는데 모호한 경계가 있어서 현재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그런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고 현장 교육의 목소리들이 들려왔고요. 근데 이런 교육으로는 사실상 최근에 그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그 실감형 콘텐츠를 특히 활용한 예술작품과 이런 진화, 예를 들어서 팀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팀랩이라는 건 CG나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구성된 예술그룹인데요. 이런 형태의 진화를 이 기존의 스팀 교육으로는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성공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문화 콘텐츠의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의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은 뭐 문학에서 나온 용어고 보통 문학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해서 특히 이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기술을 환경이나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루어진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형태로 결합을 한 그런 핵심 요인에 주목을 하고요. 콘텐츠에 스토리텔링이 가미함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콘텐츠 몰입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실감형 기술을 결합해 공간의 한계성 벗어나서 다양한 감각 자극이나 새로운 형태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콘텐츠의 새로운 생명을 좀 불어넣어서 그런 있는 이 스토리텔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경험 선사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스토리텔링을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 이전에 그를 디지털을 결합하는 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좀 급하게 좀 추가한 그런 개념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그런 확장되는 개념이 부분인데 이 새로운 뉴 미디어의 그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미디어 미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뒤처지면 올드 미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은 인터랙티브, 내러티브에 훨씬 더 적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은 찰나 순간을 표현해서 연속적인 장면 등을 상상할 수 있는 이토록 맞는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공간은 반면 본질적으로 비워지는 것, 즉 경계가 설정돼서 그 안에 펼쳐지는 것, 경계는 어떤 것이 끝이 아니라 구획 지어짐으로써 비로소 어떤 것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정의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시간관과 공간의 개념과 이러한 해석을 미디어아트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미디어 동영상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감과 형성, 그 다음에 이런 회화나 실사의 위주의 가상현실 등을 사용하는 것들을 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는 또 새롭게 정의될 수 있고 이전의 스토리텔링과 다른 개념의 이 뉴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실마리의 프로즈 연출이 가능한 점에서 관람객들한테 반전에게 즉 몰입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이 실감 콘텐츠의 미디어 아트를 통한 실감 콘텐츠를 결합해서 한다면은 관객으로부터 실제적인 리얼리티를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문의 주제가 교육 프로그램의 제안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다른 그 현장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실제 경험 현장이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학원생, 뭐 저처럼 이렇게 문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육이 이런 실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안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저희가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 과학기술에서 예술 상상력, 예술에서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각 분야 발전시키는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적 사고, 아까 했던 STEM에서 아트를 좀 더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실무적 해결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실감형 콘텐츠, 최근에 지금 산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실감형 콘텐츠는 그 뉴미디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세계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기존의 스토리텔링으로는 그 기획이나 제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와 스토리텔링 이론을 접목한 뉴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개발하는 실감형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환경에서 탄생한 콘텐츠 가운데 문화기술의 비중이 높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필요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실무 제작을 경험하는 교육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콘텐츠, 디지털 기술 사이의 학제적 협력 및 공동작업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 지역사업이 적극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그 앞서는 그 프로그램 목표였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프로그램 전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3단계로 저희가 그 목표와 추진 내용과 예상 성과를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한마디 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인,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극작 기획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일단 한 그룹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그 예술기관의 연구원이 학예사님, 미디어아트 작가들, 이분들이 또 한 그룹, 그리고 문화기술을 직접 산업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그 영유회사의 기술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이 세 그룹이 협업을 하는 3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획 제작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단계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외부 강사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리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 회사나 비영리 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이 과정은 이제 목표를 삼아서 신기술 VR, AR 기술을 반영한 이 작품을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맡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단순하게 일회성 강의 특강이나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같이 전문 인력들이 인볼브 돼가지고 서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실무 교육들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론 교육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세 그룹이. 그래서 이 기획안을 넘어서 그 여기는 VR, AR 그 이상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도 되고요. 이 창작물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보는 그런 단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중간중간에 뭐 특강이나 강의들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기획과 실제 작업을 했으면 아마 이걸 이 결과물들을 대중들한테 한번 오픈해서 공개할 수 있는 최종 시범 콘텐츠를 산출하는 단계, 시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그 해당 그 비영리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적당한 뭐 여기는 박물관 이런 곳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공간에서 그 작품들을 한번 전시를 해서 이게 과연 대중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또 활용해서 또 다른 또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실무적인 콘텐츠 산출할 수 있는 단계에 를 거쳐서 이 3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전략을 짜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이 논문의 전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술과 매체 구현할 수 있는 인문학, 인문학인 기획인 스토리텔링, 예술의 그 디자인 비주얼 아트 부분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모여서 하나의 단독된 구성된 것들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이 인적 구성이 네트워킹된 상태에서 협업이 새로운 지금 현재 실감은 콘텐츠를 좀 더 대중화하고 더 그 대중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 보일 수 있도록 이 앞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실감형 콘텐츠 전문역들이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스토리텔링, 말씀드린 예술, 문화기술 부문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력과 교육을 충원하고 또 그렇게 배출된 사이클을 구축해서 이후에도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모범 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 거고요. 또 이러한 그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장 실습업과 교육, 또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또 이는 실감한 콘텐츠 산업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좀 조촐하지만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